네, 안녕하세요. 아리랑 고아원의 유비한이석입니다. 오늘 새마치 죽몰이 2탄이죠. 예. 새마치는 그냥 뭐 2탄까지만 할 건데요. 뭐더 어려운 과락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인들이 추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새마치는 세 박자리죠. 예, 세 박자리입니다. 세 박자리 일강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뭐 덩덩 따궁따 더덩덩 따궁따 궁궁척 쉬고 쉬고 따궁따 덩덩 따궁따 더덩덩 따궁따 궁척 궁따따 따궁따 이렇게 24박 개념으로 갔죠. 요것만 알고 두 장단 죽몰이 개념으로 세마치를 두 장단만 알고 계시면 뭐 경기든 남도든 간에 웬만한 새마치 곡들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진도아리랑 아리랑 도라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 새마치 장단으로 구성된 모든 노래는 가능한데 간혹 이제 좀 약간 틀어지는 것들이 있죠. 있기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덩따궁따하고 요 따궁따하고 덩기덕따구는 뛸수 없는 가락이에요. 예, 그래서 덩따궁따면 무조건 2박. 덩기덕따면 무조건 2박.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 물론 이제 속도는 창자나 연주자의 길이에 뭐 덩따궁따를 덩따궁따 이렇게 하면 자진몰이가 되죠. 두 장단 2박씩 플러스 2박이니까 4박이 되잖아요. 덩따궁따를 두번 치면. 그래서 이제 자진몰이가 되는데, 요거를 느린 자진몰이라면, 덩, 따, 궁, 따, 덩, 따, 궁, 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늘어지면 늘어진 대로 받쳐줘야 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덩, 따, 궁, 따나 덩기, 덕, 따는 두 박, 앞에다가 한 박을 더 집어넣으면 세 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으로는 덩, 덩, 따, 궁, 따가 덩, 덩기, 덕, 따고 다 같은, 예.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 박. 자, 덩, 덩, 기덕다. 기덕다, 기덕. 기덕다, 기덕다. 기덕은 기, 덕, 따. 근데, 체를 다 붙이셔야 돼요. 이래버리면 안 되고, 따. 덩, 덩, 기덕다. 이거. 들으다. 요 기덕을, 좀 되시는 분들은 또드락으로 하셔야 돼요. 덩덩 또드락다 들으닥다 기덕다 기덕다는 이거고 들으닥다는 네 그래서 저는 들으닥다로 칠게요. 들으닥다 또드락다 이렇게 되겠죠. 덩덩 기덕다 이제 구음은 기덕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더덩 더덩은 두개다 약간 약하게 해서 두 번째 넷 다섯 여섯 박은 사실 박자만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거의 안 들리게 채 끝으로 소리를 죽여서 더덩덩 기덕다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덩덩 기덕다 더덩덩 기덕다 궁척 쉬고 쉬고 기덕다 이거요. 얘는 쉬고 네, 안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칠 때는 요 궁편을 이렇게 짚어주시면 돼요. 쉬고 쉬고. 근데 가만히 있고 하면은 박을 삘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새마치 노래들의 특성이 첫 박에 이제 강이 있다 보니까 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랑아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첫 박에 강세가 있긴 하지만 12개로 구성을 해서는 기경결의가 있어야 되니까 밀고 달고 메꿔 풀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얘가 1, 2, 3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국거리 같은 경우는 기승전결이죠. 결이 뒤맨 끝으로 가 있으니까 11박으로 그래서 얘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쉬고 쉬고 기덕다 했잖아요. 밑에는 똑같아요. 좀더 편리하게 우리가 장단을 즐길 수 있도록 세트로 아예 그냥 만들어 놓으니까 놓은 거니까 요걸 그냥 아예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쿵따 따 마무리 가락만 연결해 주면 쿵따 쿵따는 덩을 풀어서 요 덩을 요 두 개로 나누면 쿵이 여기 있고 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쿵따 이거요. 쿵따 따기 쿵따 따기 이걸로 덩 밑에 거 덩 덩 기덕다 더덩 덩 기덕다 궁쩍 궁따 따기덕다 덩덩 기덕다 더덩 덩 기덕다 궁쩍 궁따 따기덕다 이렇게 가죠. 네,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지금 이제 합해 보면. 덩덩 기덕다 더덩덩 기덕다 궁쩍 쉬고 쉬고 기덕다 덩덩 기덕다 더덩덩 기덕다 궁쩍 따따 기덕다 네, 이렇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나왔네 아리랑 아라리가 안았네 눈경 세제는 웬 구겐가 부부야 부부 부부가 눈물이로 오구나 아리아리랑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덩 요거는 그냥 구음으로 덩덩 기덕다 더덩덩 기덕다 궁궁척 쉬고 쉬고 기덕다 덩덩 기덕다 더덩덩 기덕다 궁궁척 궁따따 기덕다 이렇게 아예 그냥 덩덩 따궁따 더덩덩 기덕다 이제 1, 2번을 이렇게 섞으셔도 돼요. 궁궁척 쉬고 쉬고 덩덩 기덕다 더덩덩 따궁따 궁궁척 이렇게 두 개를 섞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가락은 뭐 약간 이렇게 뭐 응용하기도 하는 거니까 많이 응용하죠. 네, 안 쳐도 상관없고 덩덩 기덕다 더덩덩 기덕다 쉬고 쉬고 덩기덕다 더덩덩기덕다 궁궁 척은 반드시 쳐줘야 돼요. 네, 덩하고 척은 반드시 쳐주셔야 이제 눈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1강에서 했듯이 1번하고 2번 가락을 총 4장 단위죠. 아예 그냥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쭉 한번 1, 2강 거를 합쳐서 한번 해드릴게요. 덩덩 따궁따 더덩 자, 더덩에서는 궁 안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따당 또는 기덕다. 이렇게. 기덕다. 예. 얘도 덩으로 안 쓰고 그냥 따만 얘도 마찬가지. 예. 1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4, 5, 6박은 죽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음을 아예 안 나게 박자만 짚어가는 거예요. 덩덩 따궁따 더덩덩 따궁따 궁궁척 쉬고 쉬고 따궁따 덩덩 따궁따 더덩 따궁따 궁궁척 마무리 2번 요거 오늘 한 거 덩덩 기적적 저정정 기적적 궁궁척 쉬고 쉬고 덩기적적 저정정기적적 쉬고 하 따따기적적 기적적 저정 적 쉬고 쉬고 덩덩기적적 저정정기적적 궁궁적 예 요렇게 그래서 모든 덩은 기덩으로 하시고 기덩 동시에 이게 아니라 약간 궁이 뒤로 요 체를 받쳐주는 소리로 약간 엇살지게 북에서는
요 채가 먼저 간다고 그러죠. 따궁. 아니, 구당인데 궁이 먼저 가죠. 궁, 궁. 장고에서는 채가 먼저. 이렇게. 이렇게. 거의 더 붙어야 돼요. 표시가 아예 안 나게 잘. 그래서 오늘 뭐 세마치 중몰이 2탄으로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외의 가락은 멋있는 가락들이 있으면 뭐 여러분들이 더 또 연습을 해서 가져오면 되니까요. 요 내장단을 구성을 다 통째로 외우시는 것보다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딱 이렇게 사진 찍듯이 찰칵 해서 예, 우리 머리는 좀 한계가 있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한계가 없습니다. 이해를 하면 그냥 술술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